안녕하십니까. 시애틀의 의사 신창범입니다. 오늘은 섬유근육통 신경계의 민감화, 그것이 문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은 그 문자 그대로 섬유, 섬유질, 근육, 그 다음에 통증, 이것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장 흔한 만성적이고 온몸에 관련이 되는 근육 골근계 통증 증후군입니다. 만성적이라고 하면 보통 석 달 이상인 경우에 만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신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신경, 근육, 뼈, 인대, 힘줄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염증은 없습니다. 그럼 이 섬유근육통의 징후와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 전체에,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게 되고 추위에도 민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이나 다른 케미컬에도 민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로감을 느끼고, 이런 건 전부 다 몸 전반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특히 신경과 정신에 관련돼서 두통이라든지 수면 이상이라든지 어지럼증, 인지장애, 기억력,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면장애는, 장애나 수면 이상은 거의 86% 이상, 거의 대부분이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근육, 관절, 근막의 통증이라든지 관절이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고, 특히 아침에 더 심해지고, 실제로 부은 느낌은 들지만 붓지는 않았고, 만지기만 해도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비뇨생식계에서는 월경 때 월경통을 심하게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광범위하게 누르면 아프게 되는, 누르면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각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턱관절, 메시꺼움, 또 가슴 통증, 피부 묘화증. 피부 묘화증이라고 해서 피부에 이렇게 글씨를 쓰면 그 자국이 오래 남아있는 걸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썼는데 이렇게 이런 게 자국이 남아있죠. 이런 것들을 dermatography, 피부 묘화증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증상,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통증은, 섬유근육통에서는 통증은 무조건 100% 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감이 96%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섬유근육통하고 만성 피로증후군하고 거의 같이 갔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면 86%, 그 다음에 관절통이 한 70%, 그리고 그 다음 두통, 하지불안, 감각 이상, 기억 감퇴, 집중력 감퇴, 이런 것들이 쭉 50% 내지 40%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경 쇠약이라든지 우울증, 특히 우울증은 한 20%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유 근육통의 증세는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져 나오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섬유근육통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 한 2 내지 5% 정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뭐 일반이라든지 가정의 경우에는 거의 한 5%에서 5, 6% 정도 환자가 섬유근육통 환자라고 볼 수 있고, 전문의 경우에는 약 한 10%,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한 20%, 18 내지 20%, 특히 섬유근육통을 가장 많이 보는 전문의가 류머티스 전문인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5 내지 30% 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환자, 류마티스 전문의 환자가 섬유근육통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중에서, 그 류마티스가 보는 만성질환 중에서 거의 25 내지 30%가 된다는 것이죠. 여자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3 내지 6배 많다고 하고요. 나이로 볼 때는 40세에서 55세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전체 인구의 2 내지 5%라고 말씀드렸죠. 이 섬유근육통은 스펙트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꺼번에 감염처럼 이렇게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없다가 그다음에 점점 조금 증상이 있는데 모르고 지내다가 그 점점 강해지고 그 다음에 꼭 벨커브처럼 마지막에 한 2.5% 정도는 섬유근육통이 되는, 그러니까 two standard deviation 지나고 난 다음에 저기 섬유근육통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이건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별로도 저기 점점 나빠지는 그 부분에서 스펙트럼이고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또한 스펙트럼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물잔에 물이 차는 게 처음부터 차지 않지 않습니까? 점점 차도 70, 80%가 차도 우린 대부분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그것이 넘치게 될 때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민한 사람들은 좀 더 빨리 느끼게 하지만요. 근데 이건 섬유근육통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장부의 질환이라든지 많은 병들이 마찬가지로 물잔에 물을 채우듯이 점점 채워지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한번 넘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물잔의 3분의 2가 2 이상이 채워지거든 비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의 원인, 그 원인을 보면 그 원인은 사실은 아직 원인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인이나 그 기전이. 그렇지만 중추신경인과 말초신경 이런 신경계의 민감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과도 관계가 있다.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이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그 민감 또는 감응도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경이 뇌신경과 척수신경 그 다음에 말초신경 이런 것들이 특히 뇌중추에서 어떤 감응도가 점점 센시티비티가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커지면서 어떤 한계를 넘어서 그 임계치가 넘어가게 되면 그 섬유근육통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유전 인자라든지 과거의 어떤 통증의 경험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에서 출발점이 결정이 되는데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 출발선이 이쪽으로 이만큼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발점이 이만큼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이제 어떤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그 스트레스가 셀수록 또 그 반응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폭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란 건 가만히 있는 것도 또는 비활동도 상당한 스트레스란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 스트레스를 탄발시키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심리적으로 어떤 그 사람마다 다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믿음 또는 감성, 적응력 또 어떤 그 파국을 대하는 그런 그 모습, 자세란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핸들링하는 그런 그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와도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기능 변화까지 뇌와 척수의 그런 그 변화 조절이 일어나는 그런 네트워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유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마다 또 통증 관련 케미컬들의 그 활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도파민이 적게 나온다든지 노르아드레날린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뇌 중추가 감응, 감작 또는 감응하는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황에서 감각 입력 또는 통각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센서리 인풋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라든지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임계치를 넘어가서 통증으로 작용하는 또는 이상 그 감각으로 작용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은 신경의 감응도의 문제다. 그렇지만 자세한 그 기전은 밝혀지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우선 뇌에서 이제 이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에서 통증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 또는 스트레스를 관찰하는 센터가 그 뇌관에 있으면 거기서 뇌회로를 컨트롤 하는데 그 컨트롤 하는 그것에 이상적인 작동이 될 때 그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척수에서 신경센터의 또 감응도가 또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약간의 그 이건 정상적으로는 통증이 아닌데 통증으로 느끼게 되는 어떤 접촉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그 자세 이런 것들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의 조직세포에서 우리 통각세포에서 통증 관련 케미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이 그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미세신경을 변화시키고 또 근육 긴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섬유근육통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에 나온 그 논문인데요. 캐나다에 있는 그 맥길 대학, 그 몬트리올 근처에 있는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에서 쉬르하고 미네르비 박사팀이 연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섬유근육통 환자 156명을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신체 활동 정도라든지 나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장내 미생물이 관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련 요소를 다 배제하고 난 다음에 연구를 했더니 약 한 20종의 박테리아가 일반인에 비해서 많거나 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섬유근육통의 그 증상의 심한 정도도 이 박테리아의 과대결핍 정도하고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련성은 확립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인과관계다. 장내 미생물 때문에 섬유근육통이 생긴다라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이에 관련해서 연구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섬유근육통은 또 자가질환하고 자가질환은 아니지만 자가질환과 관련이 꽤 있습니다. 왜 아니냐면 자가항체나 또 주변 조직의 염증이나 손상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그 자가 면역 질환의 여러 동반 증상으로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섬유 근육통 환자가 자가 질환과 같이 겹쳐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진단하는 데 있어서 진단은 이거는 아까 100% 통증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그 피로감은 96%나 피로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잠 못 자는 사람도 86%나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광범위한 통증과 다른 증상들, 그 다음에 또 눌러 이렇게 만지면 아픈 그런 예민한 감각, 광범위한 예민한 감각의 감각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것과 또 다른 증세들이 교집합으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참고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한 가지로 검사를 통해서 피검사라든지 뭐 한 가지를 통해서 이것이 섬유근육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다른 증상 있는 질환과도 구분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건 결국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것이지 어떤 테스트에 의해서
진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아주 복잡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또 간단하게 진단이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질환하고 같이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구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점차 컵에 물잔에 물이 차듯이 천천히 차는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진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시에는 이런 그 염증 질환, 이 염증은 없다 그랬죠. 섬유근육통에. 그래서 다른 염증 질환인 이런 경우와 사실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류마티즘 관절염이라든지 루푸스, 류마시성 다발근통, 또 바이러스성 염증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염증 질환을 이 아닌이라고 확인이 될 때 섬유근육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질환이 있으면 두 개 같이 동시에 두 진단이 같이 내릴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대사 질환 또는 호르몬 질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고 지내던 어떤 굉장히 미세한 골절이라든지 또는 암이라든지 또는 척수신경 관련한 그런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타 질환을 다 배제하고 나서 남는 질환이 그러면 섬유근육통이냐? 그건 아닙니다. 확실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섬유근육통이 있으면 다른 통증이 다른 진단이 없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같이 겹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데서 빌려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많은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만성 피로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장 증후군, 과민성 방광 증후군, 국소 통증 증후군, 하지 불안증, 그다음에 다중 케미컬 민감증, 그다음에 감각 이상, 저혈압 또는 인지 부작용증, 어지럼증, 메시코움증 이런 그 유사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데 한 30 내지 50% 정도의 서로 겹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른 질환들 같이 겹친다는 얘기는 어떤 한 가지의 치료 방법이 없다. 또 하나 지금 현재의 그 설명 원인으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동반 질환을 좀 더 다른 질환까지 보면 뭐 만성 피곤 증후군 말씀드렸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류마티즘 관절염, 루푸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라임병, 편두통, 턱관절 질환. 생각보다 편두통이나 턱관절 질환이 섬유근육통 환자들에게 많습니다. 아까 또 한 50여%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근막통증 증후군, 불안, 우울증 이렇게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있다. 그전에는 그 진단할 때 기준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우선 온몸에서 18군데, 그러니까 몸을 반을 자르면 9군데죠. 9군데 지점을 만져서 거기서 11군데 이상이 통증이 있을 때 그것을 섬유근육 통증의 진단 기준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 여러 가지 이 지점들이 사실은 acupuncture 포인트입니다. acupuncture 포인트인데 acupuncture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원형에서 근육으로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원형에서 썼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low cervical이라고 하는 것은 천정 또는 부돌 아마 천정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다음에 second rib은 신장 어떤
lateral epicondyle 발목 어? 팔에는 발목에는 그 수삼니 그 다음에 여기 무릎에는 음릉천 그 다음에 여기 힙에는 관도 그 다음에 대장류 대저 견정 trapezius 견정 여기에 견갑골이 있는데 그 꺾여지는 부분요 그 다음에 거기가 대저고 그 다음에 어깨 여기 upper trapezius 있죠 이 어깨 부분에 보통 만지 마사지 할 때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 거기 견정 그 다음에 전추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만져봐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건 자의적인 기준이죠 사실은 좀 너무 오랫동안 이런 이 기준을 사실은 써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고 2016년부터는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이 기준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아직도 뭔가 잘 모르겠다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자꾸 기준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기준을 보면 여기 우선 이 부분은 광범위 통증 수치를 다 그러니까 팔 왼팔 오른팔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중심 라인 해서 전체 19가지 중에서 점수를 체크가 된 걸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통증 강도 severity 강도 수치에서는 얼만큼 피곤한지 그 다음에 잠을 제대로 자는지 그 다음에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얼마 정도 심하게 방해를 받는지 두통이나 abdominal pain 복부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통증의 강도 수치를 해서 이게 12가지 중에서 점수를 매겨서 7개 이상 5개 이상 일때 5 그 강도 이상일 때 섬유근충이라 한다 또는 이것이 4개나 6개밖에 체크가 안 됐을 때는 여기에 강도가 9 이상의 강도일 때 한다고 한다 또는 통증이 전반적인 통증이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통증이 다 네 군데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 중에서 네 군데 이상 다 통증이 있을 때를 섬유근육통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준을 일단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일이죠 이 섬유근육통에는 굉장히 정신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어떤가 한번 볼까요? 물론 우울증이 섬유근육통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섬유근육통이 있을 때는 불안이나 우울증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스트레스나 굉장히 어려운 인생 역경, 특히 또 감정적으로 또 해로운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져도 또 통증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조사에서는 직계가족인 경우에, 특히 이제 직계가족이라면 부모, 자식 또는 형제, 한 사람이 섬유근육통이 있을 때 다른 직계가족이 8배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 내에 패밀리 다이내믹이나 그 어떤 정신적 요소, 그 환경적 요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면 섬유근육통이 있다면 우울증이 2배 이상 증가가 됩니다.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50% 한 쌍둥이 형이나 동생이 섬유근육통이 있다 그러면 다른 쌍둥이는 50% 정도의 위험이 있고 또 50% 정도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삶의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족력, 이전에 어떤 통증 증후군을 느꼈는지, 척추 부상이 있었는지, 자가 면역 질환 등, 결국은 그 예후가 나쁜 질환이 있을 때 더 위험 요소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스트레스, 가족,
직장의 스트레스 또는 개인적인 트라우마 또는 수면 이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수면 이상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위험 요소가 되고, 직업 환경이 통증 자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업 환경인 경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성격에 따라서 어떤 변화에 적응력이 약한 성격,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약물 남용 경향도 거의 비슷한 이런 더 많은 약물 남용을 하게 되는 그런 성격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흔하게 섬유 근육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처음엔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무릎에. 근데 알고 보니 온몸 전체에 다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또 알고 보니 온몸 전체에 통증이 있게 되고, 폐경기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더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6배로, 3배에서 6배. 그 다음에 폐경기에 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40 내지 50, 특히 40대 후반, 50대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폐경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또 흔하게 섬유근육통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상 후에 또는 수술, 그에 관련된 수술 회복할 때 통증 관리가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마약류를 예상보다 오래 쓰는 그런 경우가 될 때는 혹시 섬유근육통 아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치료법은 한 가지 치료법이 있겠습니까? 스펙트럼이 증후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런 통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vicious cycle을 만들지 않는 그런 이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악순환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그런 이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적절하게 부드럽고, 또 코어, 몸의 중심 근육을, 코어 모스를 단련하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몸, 마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요가라든지 타이치 또는 태극권, 이런 것들이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감정 기복 관리, 이런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일 흔히 하는 것은 약물 치료인데 생각보다 효과가 적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는 침이나 한방, 물론 기본적으로 좋은 생활 자세, 좋은 생활 식단, 그 다음에 체중 관리, 또 좋은 가족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운동은 아주 가벼운 운동을, 보통은 운동할 때 한 30분 내지 1시간 일주일에 서너 번 하는 것이 좋다고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섬유 근육통인 경우에는 조금씩 10분 내지 20분씩 하루에 3번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그리고 스트레칭 할 때는 온몸 전체를 여러 부분을 다 이렇게 풀어주고, 근력 운동은 가볍게 심하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두어 번. 그 다음에 몸마음 운동, 그 다음에 일상활동, 적당한 일상활동,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약물치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약류를 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진통제는 쓸 수 있는데 마약류는 도움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성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소량의 에미트리플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 그 다음에 하강척수작용, 그 다음에 척수의 후각 부분, 그 다음에 악요질 세포, 이런 다 신경계통에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된 신경조절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약물, 특히
가바펜톤이라든지 그런 계통으로 프리가발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또 항우울제 또는 케타민 또는 날촉선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의약용 마리화나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합쳐서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30%는 50%의 통증 완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50%의 그 환자는 30%의 통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50%의 환자는 30%의 통증도 완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레시보 이펙트라는 건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 이 약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나타난 그 효과를 플레시보라고 하는데 플레시보 효과는 보통 한 30%는 플레시보를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약물 치료는 너무나 효과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동반 질환에 대한 고려를 하고 약을 최소한 또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마약류는 피하고 그 다음에 신경조절이라든지 항경련제 같은 것을 조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신경의 그 신경계의 민감화를 이해하고 약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또 혼자서 겪는 것보다는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그 가족이나 친지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겪는 것이 좋습니다. 약은 최소한으로 또 꾸준히 긍정적인 태도로 우는 건강한 식단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보시면은 섬유근육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건 그 한마디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아주 흔한 질환이고 한 사람이 겪게 되면 다른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큰 많은 그 영향력이 강한 질환 중에 하나고 또 다양한 증상이 있고 중추신경과 관련이 되고 스펙트럼이고 그다음에 치료법은 아직도 굉장히 미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섬유근육통을 보는 입장에서 다 다르게 많은 의사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부테라피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종부테라피에서는 당연히 종부테라피는 뇌하고 관련된 뇌하고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섬유근육통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뇌를 편안하게 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뇌를 뇌한테 영양도 공급을 잘하고 그 다음에 산소도 공급을 잘하고 그 다음에 피돌림도 잘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면서 신경과 연결된 부분을 잘 커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신경계통은 사실은 척추 C1에서 S5까지 전부 다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C1 그 이전도 그 뇌간 부분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흉쇄유돌근 이건 한쪽 또는 양쪽 또 그 다음에 심장, 폐 이건 다 산소와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간, 위, 비 다 이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C4는 당연히 횡경막하고 관련이 돼서 중요한 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육은 한쪽을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상행, 하행, 대장 뭐냐면 마이크로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을 도와주는 그런 그 지점과 또
상행 대장인 경우에 간을 도와주는, 그다음에 하행 대장인 경우에는 위를 도와주고 심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하고, 이건 호르몬과의 관련도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 또는 갑상선 또는 흉선 이런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신장에서는 그 부신까지 다 포함된 그 신장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신장 기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증상별로는 당연히 증상에 따라서 또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서 저 지점을 찍어 여러 가지 증상에 섬유금융청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찍어드리지만 사실은 이건 개개인으로서 그럼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그 개인개인으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섬유근육통이라는 통증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똑같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얼굴과 그 사람의 몸, 손발, 거기 또 변화, 거기에 나타나는 변화, 또 거기에 나타나는 점들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보면 팔 앞쪽을 보면요, 전면을 보면 여기다 뇌하수체 부분을 여기다 찍었습니다. 물론 이쪽에다 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다 했죠. 그다음에 C4, 그다음에 이쪽도 C4 횡경막을 그 한쪽을 편하신 대로 체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흉쇄유돌근, 심장, 그다음에 여기는 폐, 그다음에 간, 그리고 일부 위, 그리고 위와 비장, 그리고 또 신장, 그다음에 상행, 하행, 대장, 대장도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팔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선 좀 지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나오는 부분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손에서는 또 척추의 오른쪽 왼쪽이 여기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의 가운데, 그러니까 척수에 해당되는 부분들, 특히 C1, C2보다도 그 윗부분의 뇌관에 해당되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팔 쪽으로 나가는 거, 또 다리 쪽으로 나가는 거에는 좀 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운데 척수뿐만 아니고 나오는 신경절도 같이 찍어봤습니다. 섬유근육통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은 이건 스펙트럼이고 여러 가지 많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치료법이 없다는 얘기의 그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우리 몸에 직접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섬유근육통에 관해서 많은 그 치험 예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은 좀 더 또 다른 그 자세한 말씀, 그 다음에 환자에 따라서 각 개인별 변화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편안히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